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멧이요 욧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웃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 왕국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므낫세는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유다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를 따라 악행을 저지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므낫세는 1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55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왕위를 유지했다는 것은 외적으로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로웠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적이었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므낫세의 치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통치 기간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고 강하게 비난하십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행은 본문 3절에서 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는 아합의 행위처럼 바알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해와 달을 섬기는 제단을 설치했으며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습니다. 마치 신상 세우는 것이 취미인 것처럼 다양한 이방 신상들을 세우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므낫세의 치적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수르의 우상들을 도입하고 그들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므낫세는 아수르의 대형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공급하며 정치적으로 강대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정치력은 현실적이고 외적으로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종교적인 타락에만 그치지 않고 유다 사회 전반에 걸쳐 퍼졌습니다.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던 므낫세는 예루살렘 전체를 포악의 도성이요 부르짖음이 가득한 도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다윗 성이 아닌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심판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성에 묻히지 못한 것은 대대손손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유다의 왕이라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한평생 살았지만 주님의 귀중한 말씀을 놓치고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광명의 땅이 흑암의 땅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온갖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세상, 불의와 다툼이 있던 세상에 오셔서 흑암에 있던 백성을 빛으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툼과 소란함이 가득한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흑암에 거하는 백성에게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